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대청동 사거리 국회시장 사거리에서 코모도 호텔 쪽으로 약 왼편 50m 올라오면은 평화방송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게시판입니다.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늦게 오다 보니까 오니까 마침 여기 가로등이 켜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접근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전체적인 거 나왔고요. 3개씩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3개씩 잡아 보겠습니다. 3개가 왼편 건 잘 안 보이는데 할 수 없습니다. 네, 내려옵니다. 내려옵니다. 네, 3개 잡아 봅니다. 내려옵니다. 다 금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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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 다 금매입니다. 금매물입니다. 그 다음 밑에 들어옵니다. 예, 세 개입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예, 됐습니다. 다음 들어가겠습니다. 예, 세 개 잡아보겠습니다. 시계 잡아보겠습니다. 시계 잡아보겠습니다. 시계입니다. 전화번호 준비 잘 안 보이네. 전화번호 돌아왔습니다. 전화번호 보이네요. 그 다음에 시계 잡아봅니다. 네, 시계 잡아봅니다. 공간에 노래방 임대입니다. 네, 노래방 임대 있고요. 네, 그 다음 내려갑니다. 다 금매 쪽입니다. 금매가 지금 대부분이, 금매가 한 반은 금매입니다. 보니까. 예, 금매가 반은 금매입니다. 예, 예, 다음 번 가보겠습니다. 이제 다음 번 두 줄입니다. 드립니다. 네, 상가, 오른편에 상가입니다. 대신동 상가 임대고, 벤테노, 매물, 매물이가 왼편은 안 보입니다. 주택 금매, 왼편은 금매입니다. 주택 금매. 오, 2층인 것 같은데, 8500 조정인데, 평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그 밑입니다. 주점이네, 술집이네, 바 주점. 에, 110만원, 보증금 1000만원, 이거 아주, 권리금 1000만원 같습니다. 동광, 아, 권리금 1000만원이야. 권리금 이따만 돼 있고, 이거 보증, 전세 들어갈 때 전세금 1000만원에 110만원이고, 권리금 이따고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동광 아파트 되어 있고요. 그 밑에 복층, 2층 복층 주택. 왼편은 전세네요. 이것으로서 대청동 국제시장 주변 평화방송국 및 게시판 촬영을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